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오늘은 영화 기쿠지로의 여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1999년도에 나온 작품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작품이죠. 그런데 메가박스에서 재개봉을 하였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자주 본 작품입니다. 슬램덩크만큼 좋아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재개봉을 해서 극장에서 다시 한번 그 감동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이 영화는 일본의 대배우인 기타노 다케시라는 배우의 연출작인데요. 배우이자 감독인 기타노 다케시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중요한 씬에 히사이시 조의 음악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히사이시 조의 OST 사운드 트랙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메인 선율이 영화의 앞과 뒤에 쓰였습니다. 영화를 시작하는 첫 장면과 끝 장면에 이 히사이시 조의 서머라는 OST가 쓰였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오면 히사이시 조의 음악이 떠오르고 히사이시 조의 음악을 들으면 이 영화가 생각날 만큼 굉장히 찰떡으로 만들어진 그런 OST가 쓰였는데요. 영상 더보기란에 이 히사이시 조의 서머를 제가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영상을 다 보고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영화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 마사오라는 아이가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엄마를 찾으러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고 할머니랑 사는 그런 아이였는데 우연한 기회로 엄마의 소재를 주소를 알게 돼서 이 옆집 아저씨와 함께 우연히 만난 그 아저씨와 함께 떠나게 되는 그런 로드 무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고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우리의 어린 시절도 떠오르면서 또 부재에 대한 깊은 공감과 성찰을 할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은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옆집 아저씨가 정말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재미있는 분이죠. 점점 이 영화를 보면서 점점 그두 주인공이 처음엔 어색했다가 점점 친해지는 그런 것들도 느낄 수 있게 되고요. 영화를 보면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분명 어머니의 부재를 찾으러 떠나는 그런 여행입니다. 그런데 보면서 이 아이와 그 아저씨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이 아이, 남자아이에겐 또 아버지의 부재가 느껴지는, 어른의 존재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어머니의 부재에서 아버지의 부재도 느껴지는 그런 영화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부재를 완벽하게 메꿔주는 아저씨라는 존재. 실제로 중간에 영화 중간에도 나오죠. 아빠라고 불러봐 하면서 그러죠. 농담이었지만 그 대사를 넣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아이에게는 마사오에게는 어머니도 없었지만 또 아버지의 부재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부재를 통해서 이 아저씨가 또 아저씨 말고도 많은 남자 어른들이 나오거든요. 그 남자 어른들이 이 남자 아이에 함께 놀아줌으로써 이 아이의 뭔가 텅빈 그런 마음들을 채워주는 그런 영화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정말 감동이 오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어른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른의 존재 이유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빠의 존재감이 이 아이에게 필요하다. 엄마의 부재로부터 찾아가는 여행이었지만 또이 아빠라는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바로 아이들과 놀아주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아빠라는 사람 혹은 어른의 존재가 그런 것이 아닌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점점 처음에는 표정이 없습니다. 표정이 시무룩하고 맨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나중에는 웃으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물어보죠.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원래 이 아이의 캐릭터라면 그런 것을 물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말하게 되죠.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이 영화를 통해서 느껴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도 거기에 감정이입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뭔가 부족하고 부재가 있었던 그런 결핍의 마음에서 이 아이처럼 나중에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물어볼 수 있는, 적극적으로 상대에 대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이 영화는 어떻게 그것을 만들 것인가를 보여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요즘에 히키코모리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 영화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 멀리 갔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다가가서 본을 보여주는 것이 그런 부재를 결핍을 치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돼? 너는 왜 그것도 못하니?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이러면서 그 아이의 탓으로 돌릴 때 오히려 이 영화는 그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아이를 함께하면서 치유해가는, 그러면 그 아이는 스스로 나오게 되는. 너무 어렵나요? 너무 멀리 갔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이 로드 여행에서 아이는 부재에서 오는 그 상처받음을 치유하고 다시 세상 밖으로, 엔딩 컷에서 세상 속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아이가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저씨에 대해서도, 옆집 아저씨, 야쿠자 같은 그 아저씨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본은 사실 그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섬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영을 배우는 교과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는 수영을 못하죠. 그것을 봤을 때 수영을 배우는 것은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가면서 배우게 되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수영을 할줄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정규 과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유추를 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이 수영을 모른다는 것은 이 아저씨도 결국 이 아이와 똑같이 뭔가에 부재가 있었고, 그것에서 정규로 가는 FM이라고 하죠. FM에서 벗어난 그런 아저씨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도 이 아이와 똑같은 것이죠. 그 부재에 있던 아이가 커서 된 것이 바로 이 아저씨였던 것이죠. 굉장히 슬프죠. 이 아저씨는 이 아이처럼 치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오는데, 이 아저씨가 중간에 자기 엄마를 찾으러 갑니다. 이 아저씨도 아이처럼. 근데 이 엄마를 찾으러 갔는데, 엄마가 이제 그 무슨 요양원 같은 데 있어요. 근데 그 요양원에서도 엄마는 홀로 있습니다. 엄마도 외톨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버리고 떠난 엄마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를 이 아저씨도 느끼게 됩니다.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가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서게 되는데 굉장히 슬프죠, 그 장면도. 그래서 이 엄마도 사실은 떠나갔지만 행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 아들의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아이와 아저씨는 결국 대칭되는, 서로 비슷하면서 양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치유받지 못한 채큰 아저씨는 이 아이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치유받지 못한 채 자란 어른이 다시 그 치유할 수 있는 어른으로 영화가 된 것이죠. 너무 어렵나요? 저도 제가 설명하면서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영화의 주인공은 바로 이 아저씨인 기쿠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제목도 기쿠지로 여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가 기쿠지로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이의 여름방학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보는데, 사실은 아저씨의 여름을 보았던 것이죠. 이 아저씨가 얼마나 성장하는가를 본 것입니다. 아이의 성장이 아니라 사실은 어른의 성장을 우리는 보았던 것이죠. 맨날 돈 뺏고 나쁜 짓만 하다가 공부도 안 하고 하면서 그런 아저씨가 되었는데, 나중에는 그런 자기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똑같은 그 아이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하면서 자신도 어른이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느꼈답니다. 아저씨가 자기는 그냥 그저 그런 어른으로 성장했지만 자기랑 똑같은 상처를 받은 그런 어린이를 보고 치유를 할수 있는 치유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여행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저씨도 웃죠. 그리고 아이도 웃는 그런 장면으로 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나도 뭔가 성장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오프로드 순탄치 않은 그런 인생 여정에서 누구나 다 부재를 갖고 결핍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랑 같은 상처를 가진 아이와 어른이 만나서 함께 치유하고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인생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기를 소망을 하는 그러면서 영화를 끝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아이처럼 그리고 이 어른처럼 되고 싶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굉장히 성숙하게 만드는 제가 느꼈을 때는 거의 데미안 같은 그런 영화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혼을 한층 더 성숙하게 할수 있는 그런 영화, 바로 기쿠지로의 여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